안녕하세요, 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솔로곡을 발매까지 온게 처음인데, 그만큼 굉장히 소중한 음악이고, 루비라는 음악이, 그리고 우선 저도 기쁘지만 캐럿분들이 많이 잘 들어주시고 기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루비라는 곡은 우선 메인으로는 굉장히 강렬한 락 사운드의 음악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변주가 좀 주목 포인트일 것 같고, 가사적인 의미보다도 귀를 사로잡는 사운드들이나 비디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중점으로 작용돼, 정말 루비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조금 화려하고 강렬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 음악이에요. 회사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좋은 기회가 왔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혼자 개인 작업을 많이, 개인곡 작업을 많이 해본 편이 아니어서 회사랑 얘기할 때도 약간 망설였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캐럿분들이 많이 이제 기다려 주실 거라고 또 얘기를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을 얻어서 자신감 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그렇게 개인 곡을 하기로 결정이 되고, 어떤 음악을 해야 될까라고 정말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세븐틴은 다이아몬드고 또 그들에게 캐럿이 있는데, 뭔가 제가 세븐틴 내에 있는 우지 말고 이렇게 동떨어져서 가수 우지로 그냥 혼자 있었을 때, 뭔가 다이아가 아닌 다른 보석이면 좋지 않을까. 그 와중에 조금 강렬한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었던 때라, 뭔가 색깔이 진한 루비라는 보석이 생각이 나서, 그런 키워드적인 생각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키워드를 잡고 시작했던 게 루비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언어의 어떠한 그런 힘, 언어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애초에 한국어를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이제 루비라는 곡을 계속 만들면서 작업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 이 음악을 살려줄 수 있는 언어가 영어라고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 이 곡이 이제 줄수 있는 에너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붙여주는 게이 곡에 대한 예의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작업할 때 에피소드, 세븐틴 곡이나 단체곡 할 때는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 객관화가 잘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판단력이 딱잘 선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것도 개인적인 거지만, 아무튼 근데 개인곡을 할 때가 되니까 판단력이 조금 흐려지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어서, 같이 일하는 음악 동료들이 저 때문에 고생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수정을 조금 많이 하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고 싶네요. 네, 이제 루비를 처음 만들 때 그냥 이 음악 자체에 그 뭔가 제 모습을 정말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수 우지가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던졌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음악으로 좀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앞에 전주에 오케스트레이션이 이렇게 쫙 나오는 부분은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모습?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예상할 수 있는 모습? 많은 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곡들도 보면 좀 감성적인 음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전에 알고 있던 우지라는 가수의 어떠한 모양새를 인트로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감성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기타로 확 바뀌면서 좀 분위기를 바꾸면서 가수 우지가 이런 음악을 하는구나 라는 어떠한 그런 임팩트를 주고 싶었다거나 할까. 네. 완전 그냥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그 모습조차 저지만 세븐틴 내에서 안에 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혼자 나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완벽하게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루비라는 곡을 완성을 딱 다 하자마자 제 머릿속에 딱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말씀을 드렸죠. 저 범진이 형이랑 하고 싶다 확신이 들었었어요. 꼭 이 형과 해야겠다라는 그 바람 확신. 오랜만에 같이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악과 굉장히 밀접하게 항상 표현되는 게 많았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비디오적인 거나 뭐 사진이나 뭐 정말 많은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춰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좀 오히려 음악 쪽으로 기울여지지 않고 조금 더 이미지적이나 좀 패션적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말 그대로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부분들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감독님한테도 요청을 드렸었고 뮤직비디오도 한편에 뭔가 패션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걸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너무 잘 맞는 뮤비 콘티가 와서 저는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대로 촬영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상 준비할 때도 이제 제 스타일리스트 시장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전까지 알고 있던 제 취향이라든지 뭐 이때까지 저랑 맞춰왔던 호흡을 생각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도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 제가 뮤직비디오 때 입었던 옷들이 굉장히 평상시에는 제가 안 입을 법한 옷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마음에 들었고 저는 도전하고 또 이뤄내는 맛이라고는 할까요? 힘들더라고요. 이거 그냥 솔직하게 뭐 헤어 변형할 시간도 촉박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촬영을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하다 보니까 집중도 조금 이렇게 확 해야 되고 루비 뮤비 촬영 날 제가 잠을 거의 못 자고 뮤비장을 갔는데 잠이 올 새가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다고 해야 되나? 13명에서 찍을 때는 대기가 많아서 힘들고 혼자서 찍을 땐 정말 바빠서 힘들더라고요. 제가 음악이 다 만들어지고 들려줬어요. 멤버들 듣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뭐랄까 음악이 조금 난해해요. 구성도 좀 특이하고 이 변주도 많고 그리고 장르도 순식간에 뒤바뀌고 하는 구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노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원했던 답변은 오 완전 우지 음악이다 라고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려줬는데 정말 너무도 다행이고 정확하게 딱 그 답변들을 들어가지고 듣자마자 이거 완전 형 음악 같다 이건 너밖에 못하겠다 딱 그런 답변들을 받았어서 내심 아 자 성공했다 노래가 예상대로 잘 만들어졌구나 라는 안도를 조금 했습니다. 뭐 정말 많은 게 변하긴 했지만 가장 많이 변한 건 아무래도 시간이 있겠죠.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나이가 먹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뭐 안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그 심플 때의 그 어린 마음과 그런 생각과 등등 많은 게 있을 것 같고
또한 지금 루비를 만든 26살의 마음 상태나 감정들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심플을 만들려고 하면은 못 만들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또 그 나이 때 우지한테 루비를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참 이 음악이란 게 기대가 되고 재밌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 내후년에 또 만나게 될 세븐틴의 음악들이 저 또한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이 질문과 굉장히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와, 제가 올라가서도 얘기할 것 같긴 한데, 베스트 프로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큰 이름의 상을, 제가 벌써부터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참 싶은 마음인데요. 많은 캐럿분들이 우선 너무 좋아해 주시고,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그냥 캐럿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해 주시고, 캐럿들이 기뻐해 주고, 그냥 그런 모습들이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캐럿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렸다는 마음에 조금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앞으로의 작업 계획은 제가 많은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븐틴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일 거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힘들겠죠.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또 들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항상 열심히 움직일 테니까. 2022년 네, 이제 1월에 루비가 발매가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은 21년이지만 22년에 1월에 루비를 시작으로 정말 한 해가 아주 강렬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루비가 그 시작점을 잘 끊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네, 제 첫 솔로 믹스테이프 루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거창하게 막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막 얘기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냥 캐럿들에게 는 그냥 좋은 작품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곡,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추억. 앞으로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루비를 통해서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린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루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의 우지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지였고요. 여러분, 루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 우아해.